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.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른 봄날에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할 줄 알았네. 그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서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. 떠나가도 좋소, 나를 잊어도 좋소, 내 마음 언제나 하나뿐. 더욱더 더 사랑 못한 지난 날들 후회하오. 이른 봄날에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할 줄 알았네. 그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섬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. 떠나가도 좋소, 나를 잊어도 좋소, 내 마음 언제나 하나뿐. 더욱더 더 사랑 못한 시작했다. 세상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 결과로 나아가는 건데, 이게 중요한 게 이 반작용을 되받아 칠 수 있느냐 못하냐, 이게 중요해요. 노무현 때는 반작용을 되받아 칠 만한 힘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젠 아니야.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186의 의석이 그리고 당신도 있잖아. 내가 있잖아. 당신도 있잖아. 내가 있잖아. 해봐라 칠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.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. 이거 힘이 세요. 함부로 좌절하지 마. 좌절하지 마. 좌절하지 마. 함부로 좌절하지 마. 대응을 실제로 안 돼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